저희가 받아 누릴 수 있고 그곳 안에서 저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2박 3일의 이 미랄 사랑의 캠프가 마치지만 저희가 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이곳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처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저희를 더 깊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Yo, yo.
아픔 가운데 있던 간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고 부요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채워주셔서 주의 사랑을
있을 때라도 늘 하나님 그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셔서 온전한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소중한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미랄 식구들 사랑의 캠프를 2박 3일간 이 천국잔치에 동참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모여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시간 은혜로운 말씀과 간증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으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미라 식구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담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정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미라 식구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담당자들과 우리 식구들의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캠프 동안에 매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도 관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하시는 사장 목사님이라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로 우리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캠프를 마치고 돌아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돌아가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알 해비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시간 우리 정연철 목사님 나오셔서 한알의 미랄처럼 살 수 있다면 며칠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 목사님.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이렇게 불편함이 없을 텐데. 네.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네. 큰 사람도 필요하고 적은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의 손 입으면 다 필요하잖아.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거 하나 없으면 뭐가 됩니까?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 저는 이번에 캠프를 참여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한 캠프가 아니었는가. 양산에 우리 미랄이 있어요. 왜 제가 이사장이 되면서도 그렇게 큰 관심이 사실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참석하면서 아 나도 돌아가면 이렇게 좀 흉내라도 좀 내야 되겠구나. 우리 단장님 좀 수고하는 목소리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것. 우리 청소년들의 그 캠프를 참석하면서 보이지 않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아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가 그와 같은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눈물을 낳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섬김에 하나하나 볼 때마다 아,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깨닫고 참 얼마나 이 캠프를 위해서 준비,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캠프가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첫날 설교를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셔야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생각은 강한 것이었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 어떤 욕망을 가지고 그 출세에 대한 비전에 대한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하고 전력을 다 쏟아고 와요. 여러분 그렇게 만일 된다고 한다면 안 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된 일이 어디 있는가요? 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그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한 사람을 향하여 발걸음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의 관심은 저곳에 있구나. 수많은 그곳은 관료직과 회당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들어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어떤 흠을 잡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은 전혀 그들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자기가 필요한 자, 세상에서 어떤 소망이 없고 세상에 들렸던 꿈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 주님은 그를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시죠. 그런 가운데서 그가 여러분 회생하고 가치와 보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역시 오늘도 주님은 그와 같은 분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와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더불어 보너스까지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야 돼요. 우리 이제서 총장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자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메시지예요. 사람이 똑같이 태어나서 남과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남보다 가치와 존경을 받고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하고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내려서 차를 타고 양산을 가는데 큰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었어요. 거기서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늘 지나치면서 본 현수막이었어요. 남과 같이 가면 남보다 앞서지 못. 그날따라 그것이 저의 여러분 뇌에 때리는 거예요. 정 목사야, 참으로 목회를 보람있게 가지기 원하는가? 남과 같이 가면 절대 남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그만한 대가와 그만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 헌신하지 않으면 남보다 절대 앞서지 못한다. 그날부터 성경 보는 시간을 한 시간 더 늘렸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한 시간 더 늘렸어요. 짜투리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남과 같이 가면 남보다 앞서지 못해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직장과 사업 문제도. 저는 혼자 예수 믿었어요. 쫓겨나와서 7, 8년을 집을 들어가지 못했고 친구들과 인연이 다 끊쳤어요. 외롭고 고독한 인생.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거. 마지막에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관심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국인에서 저의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고 목회자의 아내가 되고 서울의 사랑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명성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혈연을 끊겠다고 했던 그 노인들이 다 교회 와서 영락교회 집사가 되고 그와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부끄럽지 않게 너는 세상의 머리가 될지 너는 꼬리가 되지 않냐리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까? 어제 저녁에 설교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훗날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하는 거. 갈립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물리나요. 그에 갔던 곳을 들어갈 것이며 그 결과로는 그 자식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고 기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이 여러분 그 자식들의 앞날을 길러준 거예요.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가 있는가요? 40대 부름을 받고 85세 45년 동안 그런 준비했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헤브론을 내게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가지 않고 선택하지 않은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40대 내가 부름을 받고 내 나이가 85세대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에 출입하기가 일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땅을 여러분 갈렙에게 주문인의 전쟁이 거쳤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축복의 땅이 되었으면 싶어요. 땅이 좋은 게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가진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게 될 때 그 환경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문화가 달라지고 교육이 달라지고 오늘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삶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미라리처럼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미라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라리 며칠 전에 유럽의 종교교육지를 방문하기 위하여 호수대학교 대학원생들과 졸업반을 앞두는 그들과 교수 몇 분을 가지고 몇 분과 같이 순례를 했어요. 제가 후회를 하는 것은 좀 더 일찍이 내가 유럽 종교교육지를 방문했다고 하던 내 목회가 달라졌을 텐데 많은 제가 감회를 느끼고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은 지금도 주일이 되면 가게 문들이 다 닫혀요. 주일날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없어요. 교회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좀 더 어디 가는가요? 교회를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한 교회를 짓는 데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 교회 종소리를 좀 중단해달라고 정부에다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각이 되었어요. 그와 같은 종교적인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현실 그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곳에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기둥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한마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랜 수고와 헌신과 땀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합니다. 개혁을 외칩니다. 지도자가 될 때마다 개혁, 변화 얼마나 많이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총회장이 된 그날 첫 메시지가 변화를 추구한다. 근데 변화되지 못해서 전혀 달라진 게 수많은 지도자들 한결같이 지도자 되는 그날 외치는 변화 개혁이 달라지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뜻을 이루지 못해요. 왜 그렇죠?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이 달라져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될 텐데, 왜 달라지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은 뭔가요? 나는 죽으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산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여러분 구입해서 먹고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전혀 아니었어요. 얘가 이 땅에 온 것은 죽기 위해서 왔다. 복음 자체를 보세요. 이 말씀이 한두 구절인가요? 나는 죽으러 왔다. 내가 죽어서야 여러분 뭐 하는가요? 산다고 얘기해요. 내가 죽었어야 산다는 거야. 주의 백성들이 산다고 하는 거야. 얼마나 우리의 가슴 속에 여러분 귀한 메시지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달라지길 원하는가요? 교회가 평등을 원하는가요? 예수님의 삶은 내가 죽어지는 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님은 공고히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죽어지고 있는가요? 얼마나 죽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요? 왜 아직도 가정이 복음화가 안 되고 아직도 우리의 교회가 더 원활하게 성장하고 우리의 기업들이 더 클 수 있지 못하는가? 내 인생이 더 존경받고 더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가? 원인은 하나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집회의 설교를 들으면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는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결심과 그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씨앗이라고 미랄이라고 하는 그 미랄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여러분 껍데기가 가리워져서 이것이 생명이 나오지는 못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야 되는데 이 생명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껍데기가 우겨삼을 당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나오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바로 미랄은 죽어지는 건데 묻혀야 돼요. 묻혀야 돼요. 묻힘을 인하여 그 여러분 껍데기가 어떻게 됩니까?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순이 나고 사이 가서 쫙 나면 큰 고목나무가 되잖아요. 고목나무라고 하는 하루아침에 고목나무가 된 적이 아니에요. 젊은 것이 심어져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깎고 또 깎고 그런 가운데서 큰 고목나무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하나의 미랄이 썩어졌어. 그 미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만방에 가는 곳마다 신령들이 살아나고 가정들이 화합이 되고 무너진 것이 세워진 그 역사가 죽어지고 일어났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모습을 내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짐을 감당하시고 그 껍데기가 벗겨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육신의 가죽이 전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여름 찢어질 때 예수님의 고통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어째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에 봉기가 치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숨을 거둔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로마의 여러 병정들이 자기의 승리가 집에 젖지만 사흘이 지난 후에 무덤에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위로와 소망을 주셨고 그 주님은 칼과 망치와 총을 가지고 기억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지도자가 되면 칼과 총을 가지고 기억을 외치는데 주님은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죽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들이 세워지고 그를 만난 사람마다 또 변화가 일어나고 그를 만난 사람마다 절망과 낙심과 여러 인생의 막바지에 갔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가진 놀라운 역사 죽음으로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껍데기를 벗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육의 껍데기를 보시는 거예요. 나의 야망과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이 여러분 인생의 껍데기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벗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여러분 변화가 안 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 자기를 버리지 못해요. 버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버리기가 힘든 줄 아세요? 3살짜리 아이가 어린애가 내 방에 와서 성경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불러가지고 너의 할아버지 성경에다가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서 너 잘못했지? 잘못했단 말을 안 하는 거야. 매를 가지고 한 차례 때렸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잘못했단 말 한마디만 한다면 너 왜 안 맞을 텐데. 그 말 하기가 그렇게 되게 힘들어. 할아버지가 너희들 매대는 것도 힘들어. 너 그 한마디만 좀 해다. 울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매를 좀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면서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때 놀랐어요. 놀랐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저는 가끔 사람을 대화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가장 먼저 파악하시는 것은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저희들 경제는 18년이 돼요. 그럼 그들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운전대를 맡겨요. 운전을 맡기면 그의 인간성이 다 드러나요. 아, 너는 아직도 몰랐구나. 너는 아직도 훈련이 더 필요하구나. 맡겨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안수진은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새벽 예배를 끝나고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나 제가 짓궂은지를 아세요? 차를 타고 그 뒤 신호등이 따고 그러니까 차가 멈추잖아요. 제가 뒤에 가서 꽁지를 갖다가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나오더니 막 부리부리 하면서 저희들 다 오는 거야. 그냥 한마디를 말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왜 가만히 있는 내 차를 갖다 들이받느냐 그 말이에요. 보니까 누구예요? 목사님이거든요. 할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때 저는 그분을 벌써 이미 파악한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리 남북의 성자같이 살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도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나요?
성의한테도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내가 죽어질 때 가진이 살아요. 근데 그게 힘들다고 말해요. 함부로 안 돼. 예, 주님의 광야학교를 거쳐서 자기가 부서지고 자기가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목마름, 명예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것을 내 가슴속에 인식이 될 때까지 자기는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내 속에 내가 주님이 없이 살 수 없다는 이것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그는 바로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요? 주님이 이제 서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 교회가 왜 시끄럽지요? 한국교회가 왜 큰 교회마다 힘들어요? 그게 뭔데요? 내가 한 번만 잘못했다고 한 번만 빌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이런 정이 많은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근데 그 한 번 하지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법정에 끌려다니고 수모를 겪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격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인들 앞에 이 목사로서 어떻게 말하다 보면 실수해서 이해하고 그런 교인들은 그거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우리 목사님 참 멋있다, 멋있다. 어느 날 제가 눈 바빠가지고 설교를 여러분 제가 재탕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얘기를 했어요. 원래 설교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일날 했던 설교인데 설교가 잘 안 돼서 오늘 내가 재탕합니다. 근데 여러분 얘기 끝나고 전화가 와서 목사님 너무 멋있다는 거야. 멋있다는 거야. 왜 이해한다 그 말이죠. 동정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이 미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의 미랄이 쓰러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성는다는 이문과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나한테는 것은 없어지고 내 소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달라지요? 우리 어떤 사업가가 힘들었어요. 나를 만나고 나와 같이 해외 성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업이 여기저기서 바이업들이 찾아오고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서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과 성교를 다니다 보니까 내 사업은 하나님 해주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은 누구한테 맡겼죠? 주님한테 맡긴 거예요. 자기는 무슨 일 합니까?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이 기업을 붕대게 하시고 세워주시더라고요. 결론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 미랄이 썩어지세요. 그럼 그 가정은 살아요. 자식을 위하여 미랄이 되어보세요. 이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 미랄이 된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붕대해요. 근데 미랄이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저는 양산에서 여러분 IMF 때에 1850평의 건물을 짓기 위하여 설계를 했어요. 근데 이 설계가 잘못되었어요. 양산이라고는 통도사가 있고 부모사가 있고 내원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미 양산이라고 한다면 아 그곳에 사면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건물 잘 지었다 하더라. 결국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서울에 횃불회관을 설계하신 분 앞에 다시 맡기셨어요. 이미 설계비는 8천만 원이 지불이 되었어요. 거기에는 숲으로 불렸어요. 그리고 1억 2천만 원을 초 여러분 횃불회관을 설계하신 홍정길 목사님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오신 장군께서 1년간 저희에 다니시면서 설계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굉장히 잘 지워졌어요.
우리 교회 모델로 수영록교회, 창원의 성문학교회, 울산대형교회 그런 교회들이 지어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짓는데 부도가 났어요. IMF가 딱 터지면서 위기를 만난 거예요. 1년 반이면 지어지고 5년 만에 완공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왜 저렇게 없는 가운데서 이곳에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걱정과 염려, 교회가 붕대고 자기들이 삶이 잘 될 때는 우리 목사님 했던 분들도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를 짓자고 하는 그 책임이 내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금식을 하고 머리도 깎고 홀로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진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도가 두 번 또 났어요. 그러면서 큰 사건이 두 번이나 일어났어요. 큰 사건은 공사 현장에 여러분 HPM이 이 목수에 관통을 해가지고 진료실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저녁 5시에 여러분 소방수가 왔고 그걸 잘라야 병원을 갈 텐데 자를 수가 없는 거야. 뺄 수도 없는 거야. 짝치를 가지고 잘라가지고 병원을 옮겼어요. 저분이 과연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만에 그분이 퇴원을 하시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또 한 분은 마지막 공사에 계단 공사하는데 연세가 65세 된 분이 자기 스스로가 잘못 실수로 인하여 뒷걸음질을 하다가 난간이 떨어져서 시물인간이 되었어요. 신문에 조그마한 기사가 이제는 저 자신의 목회가 이제 끝이 나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다 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 예배를 드리는 데에 중간쯤 보니까 어떤 젊은 중년의 부부가 와서 앉아요. 오늘도 어떤 분들이 성복 위해서 왔구나. 저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왜 그런 분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분들이 내 동생이 총신대학원에 졸업반이고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중국에 가서 유학을 했고 사무관을 찾는 이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기도 많이 하는 처녀가 하나 있답니다. 그 처녀 중매해달라는 거야. 그 처녀 중매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누군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뚜두뚜두 살피더니 저기는 키가 자그만하고 얼굴이 동실동실하고 아주 야무지게 생긴 분 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한번 얘기는 해보죠. 그럼 저는 이제 먹었어요. 전화가 계속 오는 거야. 아니 그 처녀는 나이 먹었는데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가만히 기다리시면 떠시면 될 거예요. 근데 혹시 누가 데리고 가면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총각 쪽에서 야단이 나왔어요. 사고를 데리고 가려고. 그런 날 시간에 대해서 그 아가씨 불러서 물었어요. 이와 같은 중매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한번 보겠니? 그랬더니 한번 보죠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 만난 시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 갔다 오더니 여러분 한 달도 교제하지 않고 바로 어떡합니까?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렇게 속성과 같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조건을 보는 거야. 입당 드리는 날 입당 예배를 딱 드리고 이곳에서 결혼식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랐어요. 그래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옥하는 목사님 수리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네,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거야. 자, 입당 예배를 드리고 결혼은 할 수가 있다. 근데 오카는 목사는 자기 교회 청년들도 주례를 하지 않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나보고 지금 전화를 해보라는 거야. 전화를 했더니 두 분이 짠 것처럼 말해요. 막 웃으면서 그 축복해 준 일이구나. 내가 가서 주례해 줄게. 여러분, 결혼식이 끝났어요. 천명 이상 모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으면서 결혼한 거예요. 간도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끝난 다음에 물었어요. 그렇게 내 인데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 교회를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운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 건축할 때 자기가 미란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공식 예배를 드리면서 삽질을 하고 그날 밤부터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학이들 운반을 했어요. 여러분, 하루 할 수 있나요? 일주일 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완공될 때까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 망신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성전이 완공되어서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미란이 될 테니까. 온유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받는 거 일은 안 써. 하나님 앞에 건축한 것만 따지고 자기에게 양말 하나 사 여러분 입지 않고 손수건 하나 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물질을 드리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래서 그 교회가 완공이 된 거예요. 나는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을 텐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나는 아니었어요. 한 아가씨의 희생광봉사 미라이 그가 바로 눈물로 기도 자기 자신의 온전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닐을 덮었어.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미라이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털림없이 그 교회, 그 가정, 그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아멘.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미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 제가 혹시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말 표현이 여러분들은 마음에 혹시나 이해가 되지 않고 상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용서하시고 예주신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여정 가운데서 또는 말 드리고 누가 날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도 이 사람으로 다 용서하시고 예주신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내 의사와 상관없이 온날 태어났고 온날 상관없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곳마다 자랑하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동부지역의 사랑의 캠프에 참여하면서 시간마다 주신 은혜와 섬기고 헌신한 공동체를 볼 때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때는 마음에 보이지 않는 감동을 받기도 하였고 돌아가서 나도 목회와 이와 같은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우리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이요 웬 은혜입니까? 27번째 미랄 동부 사랑의 캠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당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귀한 목사님 보내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적셔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하시며 주를 향한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입술로 감사드리고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는 물질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예쁘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오신 그 순간부터 죽으라고 압박하셨고 손수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셨고 죽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 충만한 역사가 순간마다 분주마다 주의 은혜를 느끼며 이 캠프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며 내일에 대한 새로운 일상과 꿈을 가지고 비상하길 원하는 참여한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각 교회와 섬기는 가정들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